네, 오늘은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국가기념일인 바다 식목일입니다. 하지만 제주 바다는 갯녹음 피해와 더불어 넘쳐나는 해양 폐기물과 쓰레기들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물질하는 날이 아닌데도 해녀들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태왁을 띄우고 물속에 들어간 지 얼마 안돼 건져 올린 건 해산물이 아닌 빈 커피캔입니다. 바다 갯녹음으로 이미 황폐화된 마을바다. 이제는 쓰레기까지 뒤덮이며 해녀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낚시꾼들도 안 다니고 아무도 안 다니시면은 뭐 어찌 마는 게 사람이 오면은 다 쓰레기가 되는데 어떨 말이 거든요. 많긴 당연히 많지. 조업에도 좀 많이 좀 힘들 정도로 물질. 그렇죠. 우리가 갈 때는 뭐는 비닐봉지 같은 거나 구밀 같은 거나 있으면은 멀리서 보면은 진짜 시체 오는 줄도 알고 막 그쪽엔 잘도 불안합니다. 예. 바다 식목일을 맞아 대대적인 바다 환경 정화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전문 다이버 수십 명이 장비를 갖추고 직접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물속에는 각종 폐어구와 타이어, 엉켜있는 그물과 밧줄, 심지어 고철도 버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영구적인 해상 오염은 물론 어선 조업이나 물질에도 큰 위험을 줄수 있습니다. 바닷속에 방치됐던 해양 폐기물들을 쉴새 없이 집어올립니다. 빈 캔과 비닐 포장지까지 누군가 버린 온갖 쓰레기들을 주워 담습니다. 준비한 수거망도 금세 채워집니다. 해안가에도 조류에 떠밀려온 폐어구와 폐목재가 널려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과 해경, 그리고 민간기업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나뭇가지나 낙엽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플라스틱류, 그다음에 폐로프, 폐어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수중 쓰레기나 심적 쓰레기의 원인이 바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연한 쓰레기를 줌으로써 그거를 더 심각해지는 걸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바다와 해안가에서 수거된 해양 폐기물과 쓰레기는 22,700톤으로 불과 3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해양 쓰레기 처리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하고 수거를 전담할 바다환경 지킴이 240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바다목장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상 기후와 갯녹음, 그리고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로 제주 바다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